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영식 목사입니다. 제가 이 애국운동이라 그럴까요? 구국운동, 애국운동에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22일인데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을 우연히 이렇게 다른 일로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저는 감리교회 30여년 동안 감리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10년 전에 감리사를 마치고 이렇게 목회에만 충실해 왔던 터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 끝에 왜 이렇게 감리교회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단이 있다면 감리교단인데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감리교회가 조용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하며, 아니, 뭘 얼마나 어떻게 됐길래 꼭 어린애가 묻는 것처럼, 뭐 지금 이 조국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고,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한국의 실상을 갖다가, 저를 앉혀놓고 2시간, 3시간을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그러면, 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은 이렇게 뽑았던 또 나가 일을 했던 특보단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정말로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형태까지 이 나라가 와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치 정책을 잘못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상 정체성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덟 가지 질문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3월부터 시작된 게 소위 오늘 여기까지 온 애국운동, 구국운동의 시발점이 되겠군요. 예.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응답하라 문재인이라고 이제 할 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가서 뭐 응답하라 문재인하고 할 일이 아니고 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가 깨닫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 진정성을 보이는 한의 일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중에 제가 3월부터 4월, 5월, 6월 계속해서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 뉴타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 예배를 하고 오후에 2시에 미스바 애국 기도회라 해서 제가 이제 있는 감리 교단의 그 본부가 들어가 있는 입주에 있는 동아면세점 빌딩 그 앞에 앞 광장이 저희 감리교 교단의 지분이 소유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틀었죠. 그러면서 감리교단 앞에서 제가 이제 이 시위를 하고 소위 저항을 해 오던 터에 6월, 7월, 8월, 9월 그때 9월쯤이라고 기억이 하는데요. 여기에 이 남북중앙교회 최문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언제 시간되면 교회를 좀 둘러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 뒤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9월 중순경에 이 교회를 찾아왔더니 앉혀놓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 구국운동 애국운동 또 저 분단된 저 조국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이 일이 내 사명인데 40년을 이렇게 준비했으니 터전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는 내가 모세라면 신목사님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이 소위 말하면 이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자고 해서 그게 아마 발단이 이제 된 거죠. 예. 제가 이전까지 구국, 애국, 또 통일 운동,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밖에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위치한 땅 자체가 바로 최북단 지역이고 북한하고 접경이 되어 있는 파주 여기 월롱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울 때 목적이 최문수 목사님을 통해서도 세웠고 또 제가 이제 같은 불을 이제 붙이고 있는데 오직 이 분단된 조국 현실을 갖다가 통일시키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친구인 황교안 목사님이 그 독일의 동독에 위치해 있던 니콜라이 교회가 동서독 분단된 현실에 통일의 가교가 되었고 큰 지대한 역사를 했고 기도운동을 통해서 7만여 명이 모이며 결국은 그 니콜라이 교회가 하나의 말하자면 미랄이 되고 해서 동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거다. 이 남북중앙교회가 바로 독일의 니콜라이 교회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교회의 사명을 추구하는 목적을 거기다가 맞추기로 이렇게 하고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스바 말하자면 한민족 통일 미스바 재단을 만들어 교회와 함께 강력하게 이 통일운동을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서 또 힘을 규합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